네, 반갑습니다. 달빛이 너무 예뻐서.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, 달이 없어졌네. 네, 새벽 시간입니다. 와, 달빛이 있네요. 새벽 5시입니다. 이렇게 달빛이 밝네요. 소나무 옆에 달이 높이 떠 있습니다. 당기니까 어딨는지. 여기 있네요. 네, 달빛이 너무 밝네요. 아름다운 달빛입니다. 새벽 5시입니다. 네, 새벽기도 잘 다녀올게요. 행복하세요. 샬롬. 감사합니다. 여보, 같이 가요. 다 준비하셨어요? 어둡다. 요번에 내 가방이 있었는데, 됐네. 이렇게도 준비합니다. 일단은 용우가 자주 운동화 신고 가고 있습니다. 제가 먼저 준비했는데. 박찬우가 붙잡아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네, 오늘 같이 가게 되었네요. 몇 시? 5시죠? 학자는 모습입니다. 또 버려서는 안 되는 걸 버리고 있는. 예. 네, 새소리도 들리네요. 5시인데 새소리가 맑게 들리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저는 너무 더워서 못 일어나겠는데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습니다. 할렐루야. 네, 여기는 또 이렇게 있네요. 네, 해야지. 이런 하얀 빛깔 역시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기생꽃이라 이름은 기생꽃인데 너무 예쁘네요. 여보가 여보 뭐 들고 계세요? 여보 옆에 팔은 왜 그래요? 아파서요? 성경책이에요? 네, 성경책을 들고 가방을 열면 바로 가시려고요? 네, 이 길 따라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각장로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. 그래, 손 씻었으면 바지 슥슥 닦으면 되지. 옷에 슥슥 닦으면 되지. 요 벌초에 있는 얘기 해주세요. 벌초에서 팔이 다쳐서 이제 파스 붙이고 했는데 사람을 서서 돈을 서서 벌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묘지관리부 회원이라고 하네요. 부장이 누구셔요? 부장님께 좀 말씀하세요. 팔이 아파서 이제 못하겠다고요. 네, 각장로는 라주도 네, 묘지 벌초에 있는 산소 벌초한 거 사람 올라줘도
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네, 밤에 너무 팔이 아파서 끙끙 앓다가 제가 파스를 미리 병원 갈 때 약국에서 사둔 파스를 붙여드렸습니다. 여보, 파스 붙인 거 한번 보여드리세요. 파스요. 네, 파스. 아우, 인재송이 파스를 이렇게 붙여드렸습니다. 지금도 아파요. 마사지 좀 이렇게 해주세요. 네, 모든 분들도 건강하세요. 돈 여름에 그래 땡볕에 그래 볼초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요? 날씨 좀 괜찮아지면 추석 때 하는 거지.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나요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샬롬.